든다고 하면 뭐 등기부 뛰는 거 700원 네. 그다음에 뭐 전화 네, 요즘에 또 무료 통화지 않습니까? 네, 뭐 전화 네. 기본 요금 정도. 그러니까는 뭐 얼마 들지 않고. 네, 반갑습니다. 예, 토지 투자 비밀가회의 저자 박규남이라 합니다. 뭐 하는 일은 부동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니 이 부동산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 네. 다시 또 책을 내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제일 좋다는 건 이제 수익성 면에서 그런 건가요? 뭐 수익도 그렇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자영업이라는 게 신경 쓸 게 참 많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보니 네. 아, 부동산 할 때가 제일 좀 속이 편하더라. 그리고 이제 또 뭐 개인적인 시간도 많아지고 네. 뭐 다양한 부분이 좋아서 아, 참 부동산이 좋다. 뭐 그렇습니다. 그 책의 제일 처음에 프롤로그인가요? 예. 그 이제 44년 동안 깨달은 세 가지가 있으시다고. 네네. 어떤 걸 깨달으신 건가요? 아 이게 뭐 참 옛 어른들의 말씀이 뭐 너가 살아보면 안다는 게 제가 이제 정말 살아보니 아 이제는 좀 깨달아진 게 몇 개 있었어요. 뭐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겪은 건데 뭐 깨달은 건데 그게 이제 땅 투자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그 10단계라는 과정을 뭐 겪어보니까 아, 항상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와 그리고 이제 뭐 항상 핵심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투자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핵심을 보고 거기에 이제 뭐 좀 이제 집중을 하면 뭐 일이 잘 되더라는 거와 또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건데 뭐 작년이죠. 이제 대세를 좀 투자도 그렇고 뭐든지 좀 대세를 따르면 크게 뭐 실패하는 게 좀 뭐 없더라는 걸 그렇게 세 가지를 좀 깨달았었어요. 그럼 이제 그 땅 투자 10단계 네. 그 이거는 절대 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까 이건? 예외가 뭐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네. 100%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서 땅값은 이제 개발 호재를 타고 같이 올라가요. 네. 그 개발 호재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뭐 개발 호재 개발 사업도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그 개발 사업만 이제 무산이 되지 않으면 항상 어떤 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땅값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는 무산이다. 네. 그러면 그 땅 투자 10단계라는 게 어떤 건가요? 땅 투자 10단계라는 게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는 어떤 그 단계부터 그리고 이제 개발이 이제 확정돼서 그다음에 착공 그리고 그게 사업이 완공이 되는 그 단계를 이제 10단계라 그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3단계 이제 1, 2단계라는 부분은 이제 내부의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최근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았죠. 뭐 그런 것처럼 내부자들이 내부 정보를 해서 하니까 그거는 저희의 또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항상 알 때 되면은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났을 때 뭐 늦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행동이 좀 한 발씩 좀 느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어떤 그 대중 어떤 군중들의 움직임이 느리다 보니 오히려 뭐 특별한 기술도 아니지만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났을 때 좀 한 발만 좀 빨리 움직여도 그 어떤 기회를 좀 크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착공을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면 또 착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착공을 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이제 그 6단계라고 하는 건데 어떤 그 6단계라는 게 착공을 하면 눈에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그전에는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좀 불안한 마음도 어찌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착공을 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의사결정도 되게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못 들어왔던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왔던 90%의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좀 몰려 들어오게 되는 게 6단계. 그때 좀 많이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쭉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그 뭐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라든지 중액 소액 이제 중소액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 하는 시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보합을 좀 도시가 성숙되는 어떤 시기거든요. 뭐 그때는 이제 보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빠져나와야 되는 뭐 땅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그런 단계를 그려놓은 게 10단계입니다. 그 과정이. 그러면 그 작가님 같은 고수분들은 몇 단계에 보통 들어가고 네. 그냥 일반적인 투자들은 몇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개발지 개발 어떤 계획을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가치 투자, 뭐 말 그대로 토지의 그 수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즉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뭐 이제 도시가 성숙되는 기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요가 일어나면서 뭐 기업이 들어오면서 뭐 창고나 공장 수요 뭐 이런 게 일어나는 지역을 좀 중장기로 투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개발 호재, 개발 이슈가 터지는 거를 뭐 그때가 좀 많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개발 계획 있는 지역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뭐 제가 막 뭐 재벌처럼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땅을 계속 사고 팔고를 하는 거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오랜 기간을 좀 묶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묶여놓으면 수익률이 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그 기회 비용을 또 잃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용인의 뭐 하이닉스런 호재가 발표됐을 때 그때 뭐 나도 그 정보를 접했으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뭐 이러면서 이 한 발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2경부고속도로 뭐 네. 그런 것도 발표할 때 다른 게 돌리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3단계 발표했을 때 아주 좀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그쪽을 움직여서 뭐 일반 또 차이가 있는 게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발표가 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은 되게 좀 성공한 케이스고 네. 그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이제 나아가서 어떤 좀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떤 부동산 관련 뭐 중개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매매업을 하더라도 계속 사고 팔고를 좀 반복하면 뭐 3단계 때는 많은 좀 차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늦어도 6단계는 좀 들어가려고 6단계 전이죠 뭐 5단계에서 네. 6단계 뭐 그 두 가지 포인트 시점만 딱 잡고 투자를 합니다. 그럼 네. 작가님께서는 주로 그냥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보통 투자 기간이 얼마나 잡으시고 몇 퍼센트 수익을 목표로 하시나요? 네, 그래서 뭐 참 많이 벌고 싶으면 좋지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내 토지가 무조건 묻어놓는 뭐 또 그런 투자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또 저처럼 뭐 좀 중장기로 가지만 또 단기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참 요즘에 막 폭락이다 급락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물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 거주를 이제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가격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문 열고 나가면 시세를 우리가 흔히 꿰차잖아요. 뭐 요즘에 플랫폼들이 너무 좋아서.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땅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지 또 내가 싸게 파는 건지 잘 파는 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뭐 현장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땅을 팔려고 할 때 내가 이 땅 얼마예요? 라고 이제 부동산에 땅을 팔려고 이제 전화를 걸면 열에 열은 사실 시세보다 낮게 말하는 게 이제 또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싸게 사고 싶고 비싸게 사고 싶은 건 뭐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토지의 장점이 물건이 그렇게 좀 시세보다도 많이 싸게 나오는 게 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100만 원이야. 근데 제가 뭐 급매라기보다도 물건이 잘 나와서 평당 80만 원에 그 물건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80만 원이란 건 바로 사자마자 내가 평당 20만 원이란 이제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단기로 이제 매매를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단기적으로 뭐 1년 이내에 뭐 다시 되팔 때도 있고 또 뭐 좀 더 좋은 땅이면 내가 이제 차익이 벌써 시작하자마자 남았지만 좀 더 뭐 2, 3년, 5년 이상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급매를 얼마나 내가 싸게 샀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44년 동안 깨달은 세 가지 중에서 네.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을 꿰뚫으면 안 될 게 없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만사형통한다. 네. 제가 쭉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치킨집을 제가 처음 한 게 이제 온라인 사업이고 네. 그걸 이제 소위 말아먹고 두 번째 한 게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이제 지사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샘플 매장을 치킨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대기 그 목도 안 좋고 뭐 유동 인구도 없고 이제 누가 보면 아 저 망하려고 저기 들어갔나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던 그런 입지였는데 네. 저는 음식에 대한 또 맛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고 왜냐면 맛이라는 건 사실 뭐 야 이거 뭐 미친 듯이 맛있다. 아니, 이거 조금 맛있어. 뭐 이런 게 없고 네. 입에 맛있으면 좀 비슷하거든요. 그쵸. 다만 저는 이제 그 맛에서는 야 이 정도는 평타 이상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다 보니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뭐 웃으면서 사근사근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게 그냥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소문이 나다 보니 뭐 또 가맹 사업이 잘 되고 뭐 네. 가맹점을 내조라는 뭐 그런 게 있으면서 제가 딱 보니까 그래 음식이라는 게 맛은 있고 친절하게 하고 그냥 고객들한테 그냥 뭐 이렇게 안부 인사하면서 재방문 유도하고 뭐 그런 것만 하면은 이제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그 치킨 사업도 이제 코로나 그 뭡니까 그거 조류독감 터져가지고 네. 이제 그냥 그것도 이제 두 번째도 말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폐업을 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부동산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부동산을 이제 토지 투자를 하면서도 야, 이 부동산을 또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느냐는 거고 두 번째가 어떻게 이거를 빨리 파느냐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좋은 가격으로 파느냐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을 또 핵심을 제가 뭐 찾다 보니 그것도 역시나 뭐 단순하더라고는 얘기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빠곰탕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곰탕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체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체인 하면서 비록 뭐 조류독감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그때 얻은 경험이 아,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아, 이것도 역시나 맛만 있으면 뭐 손님들한테 뭐 친절하게 그다음에 뭐 아낌없이 좋은 재료 쓰면서 그냥 퍼주고 뭐 이러면은 이게 뭐 변수 없이 그냥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간관계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핵심만 딱 보고 그것만 집중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또 네. 성공을 또 뭐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런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아,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네.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시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책에서 이제 사업을 해봤는데 부동산 투자 수입보다 못했다. 아, 예.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뭐 또 자영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뭐 웃긴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뭐 개인 차이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100억대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 식품 제조업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은 스케일이 커지다 보면 네. 인건비나 뭐 이제 뭐 원재료들이 많아지면서 뭐 원재료비가 싸질 수는 있지만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네.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야 이게 뭐 부동산도 뭐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만 자영업도 특히 식품 쪽 같은 경우가 외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야 내가 이 돈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막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네. 소위 말해서 공장 가지고 있고 하면 네. 되게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저분들도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고 참 이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가족 식구들 회사 식구들 이렇게 같이 끌고 나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까. 근데 그래서 전 예전에 혼자서 뭐 부동산 하면서 그때를 보니까 참 그때는 나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땅이나 뭐 집을 사놓으면 알아서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자유 시간 또 잘 가지다가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매도가 되면 또 차익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오히려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꿈은 목표는 이제 회사다운 회사를 가지는 게 지금 네. 그 목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지만 참 그래도 부동산이 뭐 참 좋더란 거죠. 네. 아, 그 제가 작가님 그 책 말고도 네. 토지 투자에 대한 책들도 몇 권 읽고 이제 뭐 저자분들도 몇 번 만나서 인터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님 책에만 써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예. 예. 뭐지? 돈 없이도 땅을 투자. 아 예. 너무 뭐 아이디어 너무 좋았고 네.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 그 돈이 사실 뭐 안 들 수는 없어요. 뭐 이제 뭐 좀 그래서 뭐 이제 투자라기보다도 네.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거기서 토지인데 뭐 든다고 하면 네. 이제 뭐 등기부 뛰는 거 700원 네. 그다음에 뭐 전화 들은 요즘에 또 무료 통화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전화 네. 기본 요금 정도 네. 그러니까는 뭐 얼마 들지 않고 내가 이제 땅을 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뭐 아파트하고도 아파트를 주인을 작업하는 거하고도 뭐 작업이랑 어감이 좀 그렇지만 매도를 하기 위해 설득을 하는 그 작업이 어떤 그 토지와 아파트와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만 토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가가 상당히 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시세 어플이 잘 나왔다 하지만도 뭐 옆 땅하고 뭐 두 땅이 뭐 입지적인 차이라든지 뭐 용도 지역도 뭐 거의 다 동일한 건데 뭐 평당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면서 거래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이
이 그 소위 등기율을 떼어보면 이제 돈이 보여요. 네. 이게 얼마나 싸게 나올 수 있는지가 그 당연히 그 지주의 상황에 따라서 뭐 지주가 갑이면은 호가를 물을 것이고 이제 지주가 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참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누룩이라는 걸 이제 가격 조정을 계속 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물건을 좋은 가격에 빼는 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비록 돈을 주고 뭐 땅을 사는 것도 투자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평을 10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뭐 120만 원에 팔았어. 그럼 평당 20이면 2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이제 세전에. 그럼 2천만 원인데 사실 100평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20에 나올 수도 있고 30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싸게 작업을 해서 이걸 내가 직접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또 어떤 중개를 할 수는 없죠. 중개를 하면은 중개법 위반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을 하시면 안 되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세일즈 유통하는 그 어떤 사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라는 게 워낙 거래가 잘 안 되고 이게 가격 비교가 힘들다 보니까 매수인과 매도인 어떻게 잘 매칭해서 이제 거기서 수익 얻는 거군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땅을 아파트도 똑같이 요즘에 뭐 광교가 뭐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은 뭐 우리가 뭐 다시 우상향 뭐 회복을 하겠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지금 뭐 18억짜리가 뭐 14억에 거래됐더라고요. 원래 12억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면 14억에 사도 4억의 갭은 우리가 지금 차이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심리 때문에 회복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규제에 의한 어떤 그 시장에 의해서 어떤 거래량이 막 크게 줄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게 나온 거를 내가 잡아도 항상 투자를 하려는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아파트는 이제 공시가 돼 있는 것처럼 거래가 힘들지만 토지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토지는 좀 그런 게 훨씬 쉬워요. 그 이제 토지 투자하시는 분 주로 얘기하는 게 뭐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뭐 주택들은 가격이 뭐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토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나요?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하는 게 그 이제 왜 아파트는 시장은 저도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아파트 중개도 하고 뭐 좋아하는데 이 아파트는 심리 반영이 되게 좀 빨리 돼요. 심리가 이게 뭐냐면 뭐 언론에서 하도 떠드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뭐 폭락이다 폭등 뭐 아주 급등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떨어질 때는 그냥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막 뭐 안 되시 힘드신 분들은 막 초금매로 던지고 그러는데 땅 같은 경우는 이 심리 반영이 안 됩니다. 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지주가 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지주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전국에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땅이 금매로 뭐 나왔다 한들 뭐 평당 100만 원인데 50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해서 정보를 내가 받을 수가 얻을 수가 없거든요. 주변 지주들이 심리가 어떤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100만 원짜리 50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뭐 지주들이 알면 야 그 50만 원이 나 떨어졌다는데 큰일이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없고 그런 게 정상적인 물건인데 50만 원이 뭐 50% 싸게 나오면 누가 그런 걸 잡아가냐면 뭐 부동산들이나 그리고 이제 부동산 지인 뭐 친한 사람들이 그걸 다시 매수를 하겠죠.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바로 원 금액으로 회복을 내버려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또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계속 회복하면서 이제 거래는 또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개발 사업이 있는 한 그러면서 거래가 뭐 예를 들어서 평당 100에 샀지만 내가 110에 팔고 110에 산 사람이 120에 팔면서 어떤 거래에 의한 상승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뭐 사업이 무산되지 않는 한 절대 땅은 떨어지지 않습니다.